아무리 생각해도 말일세, 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꼰대인 사람인 것 같네. 저 어르신 그렇다는 건. 그래도 그럴게. 이놈의 영감탱이가 방금 전 공격 화물이 군백에 기득하다가 결국 수도자도 아닌 미션 실패를 쳤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만 해야 되잖아. 죄송합니다. 그리고 기습이랑 개념을 까먹지 말라고 해, 병평들아! 다 버린 데서 궁수가 왔지 마! 하이! 그렇다고 자네들의 존재의 의를 부정한다는 건 아닐세. 저격은 그 공기를 찢는 소리만으로도 개월지의 적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지. 트레이서, 켄지, 자네 둘도 마찬가지. 최근 실력도 늘었고 어그로는 중요한 임무지. 감사합니다. 내 생각엔 말일세, 겐트위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재미가 실제 전투에서의 상황을 과장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믿고 있네. 누구든 한 사람 몫을 해내지 못하면 어느 조합이나 괴로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. 하차차, 내 정신 좀 봐. 내가 말실수를 했구먼. 겐트위 아니라니, 겐트위는 죄가 없다네. 아무렴, 저 새끼만은 독보적인데 어찌 영웅대스 세트로 먹겠나? 아하하하, 공안두라니! 자네는 도대체 뭔가? 뭐 테레몬 소환술사쯤 되나? 하면 안 되는 픽을 굳이 해놓고 끝내 팀이 졌다면 무조건 골핑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네. 미치겠군, 공안두라니! 진건 내 탓이겠지! 좀 망치 중 새 11기야! 봤지 뭐 뻔? 한정웅으로 3인공 하는 거 혼자서 망침 캐리! 인정? 어? 인정! 망치... 너가 쓴다!